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이 베고니아가 생겨서 지인께서 이렇게 갖다 주셔서 여기다 심어보려고 합니다. 베고니아 먼저 것도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꽃을 매일매일 가득가득 피워줍니다. 그래서 요거랑 붕노초랑 해볼게요. 여기는 늘 저는 스티로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난석 조금 위에 얹고 야생화 허크로 이렇게 하고요.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너무 잘 큽니다. 너무 잘 큽니다. 정말로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무난하게 잘 피어주고 기특한 아이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뿌리도 금방 내리고 뿌리도 금방 내려주고 그래요.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죠?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착착 심어 줄게요. 너무너무 속꽃이 아름다워요. 싸고, 이런 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친구, 지인 댁에도 굉장히 많고,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싸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아우, 이뻐라. 이쁘라, 여러분. 너무 이쁘랍니다. 이래서 분갈이를 바로 했습니다. 아우, 너무 이쁘죠? 엄마야, 저 비둘기가 고기를 끄떡끄떡 해 샀는데요.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저는 또. 여기다가 이제 베고니아를 이렇게 이제 심었고요. 너무 꽃이 예쁩니다.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심어봤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또 상태가 조금 이제 안 좋아서 그래서 빼서 이제 뿌리가 좀 황토로 많이 났네요. 이제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뿌리가 좋죠. 뿌리가 좋아도 좀 이제 큰 화분에다가 너무 작은 화분에 심으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좀큰 데다가 이렇게 이제 흰 붕노초입니다. 뿌리가 가득 차가 있네요. 이게 이제 꽃 피는 아이들은 해마다 분갈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흰 꽃을 많이 피워줬거든요. 흰 꽃을 많이 피워줘서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가득 찼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그죠,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 황토가 없어서 황토 안 하고 그 대신에 좀 산흙하고 부엽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대로 이래서 이렇게 덮어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덮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또 꽃을 겨울에 또 피워주고, 저희 집에는 그렇게 겨울에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가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먼저 모양이 있으라고 이렇게 덮어줘도 예쁘기는 합니다. 지금 이끼도 없고 해서 그냥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분갈이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뿌리가, 여기 보세요, 뿌리가 많이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차 있는 풍요초인데 이렇잖아요. 이렇는데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안 보냅니다. 분갈이를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꽃피는 아이들은 이렇게 분갈이 해줘야 돼요. 많이 차 있네요, 뿌리가. 그죠? 그래서 분갈이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분갈이를, 풍요초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 꽃만 보고, 꽃피는 아이들은 어쨌든 분갈이가 필요하고, 분갈이가 필요하고, 또 물도, 그름도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베고니아랑 이 풍요초랑 이렇게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